네, 평생 옥공에 힘싸운 옥장 장주원 선생의 8순 회고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부자가 함께 의미가 더큰 이번 전시 정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감도는 향로. 용머리와 전통 문양이 실물을 보듯 세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옥공의 장인 장주원 선생 작품입니다. 섬세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에서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서양의 문화는 아주 바짝거리고 다이아몬드 같이, 루비 같이, 사파이어 같이. 근데 빨리 피곤해요. 그러나 이 옥은 보면 볼수록 아주 내공이 깊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요. 58년간 옥공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장주원 선생이 팔순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초기작부터 30년간 공들인 옥주전자까지 100여 점을 골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옥궁의 전수교육조교이자 장 선생의 아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그 옥궁의 전반적인 다양한 기법들 다 다루셨죠. 저는 나름대로 또 약간 그래 전통인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 또 전통과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저는 했다고. 전통 옥공예에 맥을 잇는 이번 부자 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해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